노동조합이 준비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포스코 내부에서 노조 설립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8,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합의하고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운동과 기부 문화는 꾸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